Korean. 이거는 편의점에 짜르르르르 종류별로 엄청 많이 있어요. 인터넷에서 먹는 방송 보면 10개, 20개씩 먹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. 하나씩 사는 것보다 4~5개씩 묶음으로 사면 더 싸요. K-Wave Korean! 친구들 안녕! 먹방에서 많이 나오는 한국 음식이라 저는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. 전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한강에서 야식으로 먹으면 진짜 왕꿀맛! 야식으로 먹으면 꿀맛인 거 도대체 뭘까요? 아우 모르겠어! 저는 학생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노아는 순한 맛? 매운맛? 이거는 매워야 맛있죠. 여기 계란까지 넣어주면 진짜 아, 뭘까요? 제발 알려줘요! 내가 천재 라면 알 텐데! 어? 정답! 딩동댕, 정답은 라면! Oh my god, really? 구르륵 짭짭, 구르륵 짭짭, 맛 좋은 라면. 와, 누나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어. 만나는 여자는 없니? 어. 네, 여러분. 라면은요,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면과 가루스프만 넣으면 되는 간편식입니다. 저도 이제 해외 나갈 때는 빼놓지 않고 정말 챙겨가야 할 필수품 중에 하나, 한국의 라면입니다. 맵지만 구수하고 깊은 국물의 맛, 한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맛이죠. 한국 라면이 외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. 맞아요. 하지만 해외에서 먹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 단연 스위스의 융프라우 배경으로 먹는 라면일 거예요. 그 융프라우 산이라면 스위스 베른 알프스에 있는 산 맞나요? 네, 하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하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네요. 와우, 등산 후에 최정상에서 먹는 라면이라니. 아, 충분히 비싼 값을 하겠죠? 진짜 상상만 해도. 엄청 추울 때 먹는 라면의 맛. 따뜻한 국물이 얼어있는 손과 발 녹여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쯤에서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도 들어볼까요? 외국인 친구들. Come on! 매일매일 라면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하는지? 한국의 라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결정할 때 너무 어렵네요. 알려주세요. 자, 우선 불나게 매운 불닭맛 볶음면과 고소한 치즈맛 볶음면 이 둘을 섞어주면! 매운맛은 줄이고 고소한 맛은 높이고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께 추천해주는 꿀팁이고요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너도 같이 먹어볼래? 자, 두 번째! 카레맛 라면과 너구리 동물이 그려진 라면 이 둘을 섞어주면! 맛있는, 얼큰하고 정말 맛있는 카레 라면이 됩니다. 자, 국물이 끝내줘요. 네, 오늘은 한국의 라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가격도 부담 없고 한 끼 식사로 뚝딱 먹을 수 있는 라면. 라면이 끓고 있어서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. 네! 저도 같이 가요! 우와! 그럼 여러분, see you next time! 영화에 나온 자파구리라고 자장라면 한 개랑 매운 라면 두 개를 섞어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.